예, 찜맛춤에 관한 이야기를 1편에서 4편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 다루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완벽한 찜맛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변수에 의해 가지고 찜맛춤이 틀려지는데, 뭐 사람들이 뭐 말하는 찜맛춤에 관한 자연적인 변수들, 뭐 염분 농도의 찜맛춤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의 염분기가 많은 물 속과 염분기가 없는 물 속에서는 찜맛춤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대기권의 기압에 따라서도 찜맛춤이 틀려진다고 얘기합니다. 해안가의 아주 평지형 저수지와 그리고 산속 깊은 계곡형 저수지에서 이 기압의 영향으로 찜맛춤이 난다고,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아파트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파트 1층에서 찜맞춤 한 것과 아파트 20층에서 찜맞춤 한 것, 그리고 63빌딩 꼭대기에서 찜맞춤 한 것이 찜맞춤의 차이가 난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온 변화, 그날 날씨와 기상에 따라서 대류가 일어나면은 수온이 변하면은 찜맞춤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온의 변화, 가장 이 기온의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 계절이죠. 계절에 따라서 찜맞춤의 차이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물의 탁도, 물이 맑으냐 물이 흐리냐에 따라서도 미세하게 찜맞춤의 차이가 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리고 수압에 따라서도 찜맞춤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변수들은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무시를 하시고 낚시하시는 게 머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고려하고 하나하나 다 적용해서 낚시를 하면은 상당히 찜맞춤이라는 것이 머리 아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상당히 답이 없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아봤자 찌에서는 한 마디 아니면 두 마디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무시를 하시고 뭐 찜맞춤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케미 무게와 이 표면 장력만큼은 절대 무시하지 말고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케미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내림찌에는 케미 꼬지가 없죠. 케미를 꽂을 수 있는 케미 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옥내림찌죠. 이러한 옥내림찌에서는요, 보시면은 케미를 꽂을 수 있는 이 케미 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내림찌에는 케미 꼬지가 없느냐? 일반적인 케미를 달면은 찌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림찌 같은 경우에선 1호에서 5호, 그러니까 1푼에서 5푼의 아주 저부력찌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저부력찌에 케미를 달면은 내림찌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이 보통 일반적인 내림찌에서 케미를 달고 던지면은요, 찌가 이래 섰다가 쫙 이래 내려가 정상적인 입수를 해야 되는데, 이 케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찌가 섰다가 그냥 서지도 못하고 그냥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 상황에서 입질이 오면 또 이래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게 밤낚시에서는요, 뭐 착시 효과로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이래 올라오면은요, 찌 올리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래 쫙 멋지게 올라오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정상적인 입질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요, 내림찌의 기능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옥내림 낚시에서는 최소한의 케미 무게를 설계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자, 이러한 케미 무게를 일반적인 화학 케미나 이런 작은 전자 케미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옥내림 낚시집입니다. 하지만 이 가끔 이러한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수달지 7푼인데요. 이 수달지 7푼을 사용했는데 사장님 이거 이 낚시 이지로나 고개를 도저히 잡지 못하겠습니다. 찌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99%는요. 이 옥내림찌에 맞지 않는 케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뭐 보통 이 시중에 시판대는 뭐 이러한 케미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케미. 이 케미가 상당히 크고요.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빛도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서 잘 보이고요. 하지만 이 케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게 한 1몸에 그러니까 뭐 8푼 이내의 찌, 그러니까 3g 이내의 찌에서는요. 이러한 케미를 사용하면은 내림찌의 케미 꽂듯이 찌가 이래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직립적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딱 설라 그러는데 이 케미 무게 때문에 내림찌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버립니다. 비스듬하게 서버리면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입질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는요, 찌에 맞게 달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찌에 맞는 케미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케미는요, 고부력 찌에 사용해야지 찌에 영향을 그나마 적게 미치고 입질 받는데 영향을 적게 주지만은 이러한 저부력지나 옥내림지에서 이러한 케미를 사용하는 것은 내림지의 케미를 꼽는 효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효과가 발생되니까 반드시 지에 맞는 케미를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찌 맞춤의 자연적인 변수, 예를 수압부터 비롯해서 뭐 연문 온도 이러한 자연적인 변수들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많아야 뭐 찌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케미 무게는요, 고부력이냐 저부력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8푼 내외의 찌를 사용할 때는 거의 뭐 찌톱 전체에 영향을 주어버립니다. 이 케미 무게로 인해서. 그래서 이 찌 맞춤을 할 때 반드시 이 케미 무게를 고려하여서 찌 맞춤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전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수조통에서 케미 노출 맞춤이나 뭐 케미 뭐 수평 맞춤 이 정도를 하면은요. 케미 무게가 찌의 부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지에서 낚시를 할 때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 자연적인 변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압이라든지 연분 농도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도 붕어가 올릴 때는 뭐 정상적으로 찌가 밀어 올리는 그러한 형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찌 맞춤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현장 가가지고 작은 변수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찌 맞춤을 새로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찌 맞춤을 새롭게 이래 하지 않으면은 낚시를 하다가 뭐 최악의 찌 맞춤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악의 찌 맞춤이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찌 맞춤을 할 때 이 케미 무게만큼은 반드시 고려를 하고 찌 맞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를 더 말하자면은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표면 장력은 물속 저항인데요. 이게 수면이라면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것이 올라오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이러한 주먹이 올라오는 게 쉽겠느냐? 이 표면에 이 장력이 물속의 표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물고기들이 라이징을 할 때도 머리부터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첨버덕거리지 몸통부터 내어서 이렇게 첨버덕거리지 않습니다. 표면 장력이 적은 머리부터 이렇게 내어서 첨버덕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표면 장력이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 이렇게 낚시들을 가보면은
찌를 거의 수면에 달랑 말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고요. 최소한 뭐 개미꼬지 마디 이상, 보통 한 마디 전후에서 이렇게 내어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저부력지를 사용하면은요, 케미 무게가 찌 부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에 이렇게 달랑말랑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요, 저수온기 같은 경우에는 붕어가 미끼를 먹고 봉돌을 들어도 이 들린 봉돌로 이래서 찌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표면 장력에 걸려가서 찌에는 거의 뭐 미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걸 찌톱을 약간 내어놓으면요, 표면 장력이 적기 때문에 찌가 이래 수면에 닿을 때는 찌가 거의 올라오지 않지만은, 표면 장력이 적은 찌톱을 내어놓으면은 찌가 요런 막 작게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찌를 약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첫 번째는 이 표면 장력이라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 바닥, 확실한 바닥 안착을 위해서죠. 특히 가벼운 찌 맞춤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 가벼운 찌 맞춤을 했을 경우는 이 케미꼬지 정도 이렇게 찌 맞춤을 하죠.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봉돌이 바닥에 닿은지 바늘이 바닥에 닿았는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찌톱을 약간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정도로 노출시키면은 이것은 확실히 바닥에 안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찌톱을 약간 노출시키고 낚시를 하신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은 예전에 새우 낚시를 할 때는 케미를 이렇게 약간 잠기고 입질을 할 때 요 케미가 빼꼼히 요래 나오죠. 꼼이 요래 나오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 찌가 쫙 올리면 이제 챔질을 하면서 상당히 큰 전율을 느끼는데, 다대편성을 딱 했을 때요, 찌가 잠기고 있을 때 한 대가 요래 빼꼼이 나오면 눈에 그냥 확 들어옵니다. 예심 파악이 상당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면 장력, 바닥 안착 이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찌 맞춤을 했고요. 원줄 4호에 뭐 케브라 합사 5호줄까지 쓰는 아주 무식한 채비입니다. 바늘도 진흥 5호 바늘이고요. 미끼도 뭐 참붕어, 새우콩, 잔챙이가 함부로 먹지 못하는 미끼를 사용했기 때문에 먹을 놈은 표면 장력이든 뭐든 관계없이 이렇게 예신을 주고요. 이렇게 올립니다. 하지만 요즘에 대물 낚시를 하더라도 이 케미를 최소한 이렇게 노출시키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 불빛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두 대 낚시하다 보면 살짝 잠기는 것은 모르겠지만요, 낚싯대를 다 대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래 찌가 잠긴다 그러면은 물 밑에 이 케미 불빛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붕어의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밝죠? 케미 불빛이, 전자 케미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케미를 잠겨서 낚시를 하는 것은 뭐 특히 수초지대 대물 낚시에서 표면 장력이고 뭐 바닥 안착이고 다 필요 없는데, 단지 이 케미 불빛 때문에, 저도 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이 전자 케미를 사용하는데요, 이 전자 케미를 가지고 얕은 수심에 물 속에 잠겨서 낚시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낚시하다가 한두 대 요래 잠기는 것은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여기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잠겨버리면은 케미 불빛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서 케미를 이래 수면에 약간 노출시켜서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찌 맞춤에 있어서 자연적인 변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변수, 수압이라든지 뭐 염분 농도, 뭐 물의 탁도, 뭐 기온, 계절에 따른 찌 맞춤의 변화보다 이 케미 무게와 표면 장력이 낚시함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최악의 찌 맞춤이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